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8월 정부가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으로 쇠고기 10만 톤과 닭고기 8만 톤, 돼지고기 7만 톤 수입 물량에 1,800억 원의 세금이 면제됐다고 밝혔습니다. 안 의원은 미국산과 호주산 소갈비는 오히려 4% 올랐고, 국산 삼겹살은 1.3% 내려 물가 안정 효과가 거의 없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.